라면은 농심, 김치 사발면입니다. 예, 나트륨을 볼까요? 내병님은 이런 것부터 보지. 나트륨이 1590mg이고요. 좀 세요. 그리고 이제 뭐딴거볼 거고. 칼슘 있어, 칼슘. 칼슘이 있네.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칼슘을 얘가 메꿔준다는 얘긴가? 그리고 이제 당이 6g이고요. 예. 나트륨이 1590mg. 거기서 빠져나간 칼슘을 얘가 또 보충해주네요. 예. 그래서 칼슘이 있는 겁니다. 예, 라면 좀 끓여볼게요. 예, 불부 끓을 때 스프를 미리 넣고, 보글보글 끓을 때, 예, 보글보글 끓을 때, 물에다 이제 라면을 넣는 겁니다. 라면을, 오우, 라면을 넣습니다. 이렇게. 라면과 김치, 프레이크. 몇 분이냐? 몇 분이냐면, 이게, 몇 분이냐? 몇 분이야, 이거? 몇분더 끓이라는 것도 안 나와 있어, 왜? 어딨어요? 몇분 동안 끓이라는 거, 이거? 이씨. 3분. 3분이니까 지금 절반 지나갔어요. 그래서 이제, 쭉쭉 눌러주고, 으아! 너도 공부하러 왔니? 공부하러 왔나? 어디 가? 어디 가냐니까? 아! 조심해서 가. 말을 안 해. 말을 똑바로 또이또이하게 해야지. 여기서 이제 멈추고 이제 좀 이게 왕사발이잖아. 큰 사발이기 때문에 큰 사발은 좀더 끓여줘야 돼. 큰 사발은 좀 오랫동안 끓여주고 아니면 제 시간을 맞추던가. 큰 사발은 이거 면이 굵잖아. 작은 사발은 큰 사발 3분이면 2분 30초 동안 끓인 다음에 이제 남은 30초 동안은 또 이제 데펴놓고 먹는 거지. 끓여 먹을 때는 뭐 일반 물 부어서 먹는 거가 3분이니까 끓여 먹을 때는 2분으로 해야지 또 머리 안 돌아간다고 또 3분 동안 끓여라. 그러면 어떻게 된다? 죽이 돼버려, 죽. 예. 농심. 큰 사발은 일단 뭐 일반 김치 사발면, 농심 똑같은 김치 사발면에 비해서 예, 맛이 없고 건더기는 엄청 커요. 왕건이가 많이 들어있는데 역시 맛은 일반 사발면이 낫네. 큰 사발은 맛대가리가 없습니다. 이거 뭐몇 점? 그러니까 김치 사발면이 한 8, 9점 하면은 이거는 뭐 한 6점? 6점? 6점 드릴게요. 10점 만점에 6점. 예. 그다음 뭐 소고기 넣고만 먹으면 맛있겠네. 너 개인 생각이니까 그냥 뭐 싫으면 뭐 많은 거고. 내 개인 어디까지 내 개인 생각이에요.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이고. 라면은 2분 30초만 끓여야 돼. 끓일 때는 물 버먹는 게 아니잖아.
끓는 물에 3분이지 뭐. 이거를 끓여 먹은 사람은 뭐 나밖에 없지, 대한민국에서. 맛있네요. 양이 겁나 많아. 김치 왕건이도 크고. 왕건이 봐봐, 왕건이. 왕건이가 얼마나 크냐면은 김치사발면 글자만 해. 봐봐, 글자만 하지. 왕건이도 크지만, 예. 라면 양이 많네요. 예, 배고플 때 먹으면 딱이네. 배고플 때 외에는 먹지 마세요.